4월 24일 선문대학교 원학 안에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현판식이 개최됐습니다. 선문대학교는 지난해 충청권에서 최초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선정됐습니다. 현판식에는 선문대학교 황선조 총장, 남서울대 윤승용 총장, 강훈식 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경원 소프트웨어 정책관 등 내외 귀빈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황선조 총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축사, 황영섭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장의 비전 선포, 소프트웨어 산업협력위원회 위원 위촉 및 협력 기업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이어졌습니다. 선문대학교는 2018년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선정되어 지역의 거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 되었습니다.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산학협의체를 통해 꾸준히 의견을 청취한 결과 기업은 대학에서 기업이 원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원했고 특히 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문대학교는 기업 친화적 소통형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선문 IT 대사와 글로벌 소프트웨어 메아리 서포터즈 임명장 전달 후 현판 재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선문대는 올해부터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을 출범하고 소프트웨어 융합교육원을 개관하는 등 기업 친화형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 김경진 기자였습니다.